에휴, 여전히 이렇게 일안 하면 표가 나요. 이렇게 어제 친거 또 이렇게 펴주는데, 아 이쁘게 폈다. 그래, 네가 아이리스 폼이 맞다. 에이, 이 녀석을 저기에다가 저기 화분에다가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 저 녀석은 돼지는 화분을 옮겨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가 엉성하니까 일단 거기로 옮기자. 좋아, 좋아. 그럼 이쁠 것 같아. 한번 잡아볼까요? 하하, 이렇게 여기서 막 커지면은 저 흙이 좋아서 엄청 엄청 커지는데, 좋아. 그럼 거기다 옮기고, 너는 워낙에 잘 크니까, 아우, 배는, 배가 뭐야, 세 배는 큰것 같아. 와우, 와우, 와우. 날씨가 좋으니까 잘 커요. 어이구, 어이구, 날씨가 좋아서 잘 커요. 어이구. 핑크빛으로 점점 펴지면서 활짝 피면서 커지고, 좋아, 좋아. 아, 좋다. 여기다가 1년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아, 좋다, 좋다. 화분을 여기다가 묻어줘야지. 하하하하. 아, 덥다. 더워. 오늘 24도인데 더워요. 24도 맞나? 아, 더워, 더워. 이렇게. 아자자자자자. 우리 집이는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저거, 파파야가 하나니까 또 외롭네. 하나만, 두개 있다가. 두 개를 좋아하는데. 오, 니갈. 니갈도 피고. 피고. 지금도 핀것 같지만 지는 것도 있고, 흙이 말랐다. 얘네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흙이 위에가 빨리 말라야 꽃을 피우려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이것도
없애고 싶어. 하단이 부족한데 상추 먹지도 않고. 텃밭은 요거 요 뒤쪽으로 요것만 들게 남아 있고 이렇게 상추 들게 남아 요것만 텃밭으로 하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고추 영양이 부족한가? 삐뚤삐뚤 나오지? 아이고 쟤네들 아이고 진짜 영양을 다 뽑아먹는 거 아니야? 응? 어제 가위로 저쪽 방근으로 있는 거 먹었는데 시원하게 이렇게 분갈이 잘 잡아주고 이제 저게 싱싱하게 지지대가 사라지고 포기가 풍성풍성 흥둥 나오면은 아 이렇게 새 꽃봉오리 나오고 여기 새 꽃봉오리가 보글보글보글 나오는데 너무 이뻐. 정말 잘했어. 하나는 너무 약해서 마지막 하나도 더 가져올거 왜 이렇게 내가 손이 작았지? 세 개 하면 더 꽉 찼을 텐데 그냥 조금 더 큰 화분에 두 개 같이 심자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뻐요. 여기에 마당이 넓어도 이 모양이라 이거를 심어봤자 20뿌린다니까 저 고사리 달개비 하얀 달개비 꽃들이 하얗게 폈어. 이렇게 이게 지금 정리가 여기도 아이리스 요거 하얀 아이리스 이거는 굉장히 이쁘게 제비꽃? 부채꽃? 부채꽃? 붓꽃 붓꽃처럼 이렇게 피는 아이리스인데 요것도 뭐 심어주고 화분 그대로 저것도 여기다 옆에다가 이렇게 낑길 거 그랬나? 한 번분에 여기 걸음 밭걸음 물에 불린 것도 좀 넣어주고 잘 클 것 같아. 이렇게 요것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손가락이 기운이 없어. 그럴 때는 그냥 안 닦더라 이렇게 닦더라 이게 하나 떨어진 거를 여기다가 해놨더니 이렇게 싹이 났어요. 싹이 나고 이렇게 도로 꼽아놨고 이거 화분 큰 데다가 해놔야지 막 터지니까 이게 자리가 안 돼서 위로 막 올라와요. 이게 네. 막 이게 막 다 화분 위로 삐죽삐죽삐죽 올라와서 큰 데다 넣어줘야 돼. 좀 기다려. 그렇게 많이 사온 이 포팅 믹스 흙도 다 사라지고 조금 남아서 흙도 사와야 되고 이렇게 데이지 아이고 햇빛 받아서 너무 잘 펴서 고맙고 카라꽃도 좋고 여기에다가 방패에서 쫓겨난 녀석은 저거 하나만 넣어도 독립한 것만 해도 너무 이쁘게 튼튼하게 좋아요 좋아. 밤마다 비가 와서 당분간은 바깥을 못 나가요. 보통 다 이렇게 쓰리 컬러인가? 컬러가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쓰리 컬러로 이렇게 이쁘게 펴요. 이뻐 이뻐 너무 이뻐. 이렇게 이런 건 좀 그려도 그림 그려도 이쁠 것 같아. 그림 그려도 이쁠 것 같아. 좋아 좋아요. 자 이렇게 여기 오면은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아 이뻐. 너무 이쁘게 점점 커져요. 꽃송이가 피면서 커지면서
이렇게 꽃 녀석도 얼룩얼룩 무늬가 꽃이 뜨고 녀석들은 꽃이 질렀는지 고개가 숙여지네. 좋아 좋아 이렇게 좋아요. 녀석이 빨간 꽃인지 노란 꽃인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매일 기다려요. 커져서 미안 너 깔고 앉을 뻔했어. 아이고 할머니 하지만 엉덩이를 막 깔고 앉을 뻔했네. 사진 찍는다고. 아 너무 예쁘다. 예뻐 예뻐. 예뻐요. 예뻐요. 좋아 좋아. 좋아요. 오늘 또 하루 하나 일 아이 애들 애들 엄마 온 다음이기 때문에 잠깐 애들 좀 봐. 나 좀 나가야 되겠어. 숨 쉬고 와야 되겠어. 꽃봉오리 나오는데 무슨 꽃이 어떻게 필까 궁금. 하긴 뭐 여기 꽃이 요렇게 요 색깔 퍼플 핑크 레몬 그라스 제라늄 레몬 그라스 여기 레몬 그라스 로즈 그라스가 아니라 레몬 로즈 거기 덮인 거를 이렇게 레몬 로즈 레몬 남자나가나 얘네들은 이름에 다 그 향기가 있어요. 얘네들 자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얼마나 만개 왔는지 너무 많이 피어서 좋아 좋아 좋아요. 햇빛에 녀석들이 꽃피기를 기다려요. 어제 꽃봉오리 나왔던 게 오늘 조금 더 나왔다. 이게 조금 더 나왔어요. 어제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클 거예요. 매일매일 눈도장 찍어야지. 아이고 꽃송이만 잎이 막 자꾸 눌러가지고 잘라줬더니 이게 햇빛에 이게 아이고 광합성 작용을 못했을까? 몰라 어차피 꽃이 피고 나면은 지니까 핑크 빨간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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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서서 쳐다보면은 커피 한잔 들고 쳐다보면은 다 마실 동안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거기에다가 내일 해 뜰 때 이거 해님 맞은가? 해 뭐라고지? 그거를 선플라워처럼 아폴로신에 대해서 얘네들이 해 맞이고 이렇게 벌써 쳤어. 오늘 아까 폈던 거 벌써 이렇게 쳤어요. 해가 지니까 이렇게 쳐. 하루살이 꽃이에요 이게. 내일 아침에 또 봐야지. 이렇게 이건 어제 거, 오늘 이건 오늘 거, 이건 오늘 거. 이거 한번 다 뽑아보고 이렇게 없을 때 내일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지. 이게 다시 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시들은 거 보면은 다시 피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 송이도 없어. 한 송이도 없이 다 치우고 내일 이제 아침에 어느 녀석이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피는지 한번 볼 거예요. 난 그런 거 비교하는 게 좋으니까. 좋아 좋아. 내일 아침에 애들 수영 때문에 나가면서 체크할 거예요. 햇빛이 있을 때는 어떻게 피는지. 좋아 좋아.
심술궂은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아, 좋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는 이 풍경이 너무 예쁘다. 좋아요. 아, 에이, 하늘,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애들도 다 자기 일 하고 무탈하게 돌아왔어요. 좋아. 이렇게 장미가 이쪽에도 펴 있네. 오, 얘는 이렇게 펴서 해를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끝에 빨갛듯이 빨갛게 이렇게 변하는 건데 벌써 피었네. 아, 이쁘다. 석양빛에 너무 이쁘네. 장미 저렇게. 아, 현재 해가 지고 있어. 너무 장미 이쁘다. 아, 이게 지금 고민이야. 이거를 잘라야 되나. 고무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진짜 몇 미터야? 1, 2, 3, 4, 5, 6미터는 되겠네. 바나나 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지도 이렇게 커. 아우, 시끄러. 앉아야 돼. 완전히 정말 앉아. 아니, 자빠져. 앉아. 자빠져 말 안 들으려면은 얌전히 앉아 있어. 응? 조용히. 이 석양빛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아, 조용히. 찍소리 내지 마. 이거 지금 꽃 봐봐. 이거는 조금씩 다물어지나? 여기 이렇게 빨간게. 요거는 잎을 꽃잎을 다물었네, 이거. 거름 줘야지, 여기다가도. 아, 이뻐. 색깔 이쁘다. 여기다가도 거름 줘야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데이지 색깔. 데이지 이렇게. 묵은 데이지도 꽃을 많이 푸니까 들 것 같으네. 들 것 같이 이뻐. 이뻐. 조용히 해. 아, 정말 만개했어요. 하나, 둘, 셋, 네 송이가. 와, 이런 꽃도 세상에. 에휴, 오늘 또 하루 무탈하게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도 진 거는 다 쳐주고, 얘도 이렇게 이쁘고, 자자 이렇게. 와, 이렇게 잘 폈구나. 너희들이 같은 애들이냐, 다른 애들이냐? 응? 핑크가, 연핑크가 돋고 줄무늬랑 똑같은데? 같은 애들이냐? 이렇게. 아, 너무너무 완전히 정말 순치기 해가지고 꽃봉오리 두 개씩 올라오게 만든 게 정말 신의 한 수네. 좋아. 너무 이뻐. 히히. 좋아요. 아, 잎 좋다. 내가 키 작은 내가 보기에 딱 내 시야에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딱 좋아요. 꽃송이 새기는 걸 포기했어. 좋아. 오늘도 무탈하게 잘 지내서 좋아요. 밤마다 비가 와서 저기 구름 또 몰려오는 것 좀 봐. 아, 다음 주에는 막 그냥 전국이, 호주 전 지역이 싹 쓸어버린댔는데, 전 지역이 그냥, 어디야, 서쪽에서부터 완전히 커튼 내리듯이 싹 내린대는데, 아, 많이 와서 홍수만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아. 이렇게.
좋아요. 빠이. 그리고 세 가지가 하는 거 위에 삐죽한 거 어떻게 잘라주고 이렇게 적응 중. 요거 난타나 요것도 물꽂이에서 뿌리 내리는데 삽목이 굉장히 잘 된다는데 한번 두고 봐야지. 긴 거, 작은 거 해서 뿌리 내리는 중. 여기는 그냥 자르고 뭐 하고 시술 수술술이에요 여기는. 자, 좋아 좋아, 빠이.